그 마지막 공로상 시선은 강신석일 회장님 앞에 잠깐 나와주시죠. 네. 아, 잠깐 나가셨나요? 잠깐 그 자리를 비우셨어요. 지금까지 예. 계셨는데. 그러면 그 윤일범 좀 나와주시죠. 지금 밖에 나가셨으니까 빨리. 네. 그걸 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네, 공로상 가공영화배우협회 제 후배 2세입니다. 조형기 부이사장.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로상 부이사장 조형기. 그야께서는 본협회 부이사장으로서 협회 발전은 물론 회원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기에 그 공로가 인정돼 우리 영화배우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27일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거룡.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기 후배는 또 한국영화배우협회를 위해서 아주 물심 양면으로 지원도 하고 많은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부상도 함께 있게 오늘 이번 겁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네. 공로상 네, 계속해서 네, 마지막 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룡 사장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제는 영화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로패 잠시 뒤에 전달을 이렇게 준비가 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봉군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정말 많은 기대한 고봉군 자체가 아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상장이 아니라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고봉군수 박병종. 귀하께서는 고흥군수로서 대종상 단편 영화제를 개최하셔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고 계시며 특히 본 협회에 지대한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심에 공로가 인정돼 우리 영화배우 모두의 감사와 사랑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한국 영화배우 협회 이사장 거룡. 네.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 군수님이 왜 제가 초청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영화 그 단편 영화제를 보호해서 우리 배우들이 찍었던 것들을 유출해가지고 또 우리 원로 배우님들을 항상 한 80여 명씩 초청해서 거기에서 접대도 좀 하시고 그 농수산물 직접 우리 원로 배우님들에게 얘기해 명절 때 되면 꼭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나이를 드시게 되면 이 자리에 오는 건데 그렇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단편 영화제를 좀 보응해서 키워달라는 뜻으로 제가 오시라고 해서 공로패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 번씩 오시죠. 아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전라남도 고흥군수 박병종인데요. 초원에서 군수하다가 이런 스타들 앞에서 부처님과 그냥 가슴이 뭔가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거룡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고흥은 농촌이나 마찬가지지만 23만 4만 인구가 7만 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고령화로. 그런데 눈만 뜨면은 둘로 바다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닐 수밖에,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이 대동산 단편 여가지를 추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레드카페 우리 배우들이 와서 감동도 구경만 해도 극장 하나 없는 우리 고흥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힘을 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거래회장에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꼭 우리 스타 여러분께서 고흥을 좀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단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영화인들을,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사관학교라고 이렇게 추진해서 만들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흥에 대한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